4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주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 발언에 큰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성황리에 진행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경제 정책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구상을 밝혔는데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세 신설과 인공지능 로봇세, 데이터세, 토지세 등을 도입하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기본소득은 코로나19를 겪으며 국가 차원에서도 논의가 활발히 시작된 상태라 주목됩니다. 경기도가 지방정부와 노동조합, 민간기업이 함께 사회적 대화로 플랫폼 노동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쓸 상생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입니다. 법과 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갈등과 분쟁에 대해 플랫폼 배달 산업 이해관계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지혜를 모으고 실질적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 핵심 정책 중 하나인 농민 기본소득이 올해 하반기 제도 도입을 희망하는 시군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제351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의 2회 추가 경정 예산안도 2조 2,265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산업용 가스 분야의 글로벌 기업인 에어 프로덕츠가 약 1억 5천만 달러를 들여 경기도 용인의 반도체 산업 기반인 산업용 가스 시설을 설립합니다. 경기도와 용인시 에어 프로덕츠 코리아는 이번 주 투자 협약식을 열고 용인의 산업용 가스 시설을 설립하는 데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에어 프로덕츠는 내년 말까지 용인시 기흥구 능소동 용인공장의 생산 설비를 증설하고 기흥구 지곡산업단지에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기 신도시 등 경기도 내 주요 개발사업지구 주변에서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산 뒤 농사는 짓지 않고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농업법인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샀다가 팔아넘긴 농지와 임야 등의 면적은 축구장 60개 크기인 무려 60만 제곱미터에 달했습니다.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은 공소시효가 지난 법인 한 곳을 뺀 25곳을 고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